춘천만 습지를 찾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의 월동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춘천만의 생태 환경이 개선된 이유도 있겠지만 흑두루미가 많이 찾던 일본 이즈미시에 AI가 확산한 영향도 큰 걸로 보이는데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서는 춘천만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춘천만 입구, 인가와 접한 도사동의 들녘까지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앉아 장관을 이룹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지난 1996년 춘천만에서 처음으로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후 최근에는 만여 마리까지 무려 140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이즈미시의 고병원성 AI가 심각해 춘천만으로 더 많은 흑두루미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춘천만의 흑두루미 서식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자칫 집단 폐사 등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가 발생을 하면 그 역으로 춘천만에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산강청에 현재 춘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지는 지난 2009년 280여 개의 전봇대를 뽑으면서 조성된 대대동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인데 춘천시는 우선 바로 옆 안풍동까지 30헥타르가량 추가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장기적으로 별량과 해룡까지 서식지를 270헥타르로 확대하고 인근 700여 헥타르의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 있는 천여 개의 전봇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안풍동에 그 30헥타르 추가로 그 전봇대를 뽑고 희망농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앞으로 추가로 또 흑두루미가 오게 될 경우에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 흑두루미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한 국비 2천억 원의 지원과 함께 동촌하고 습지 보호지역 내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 문학관 앞 훼손된 습지 복원 등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춘천만을 찾는 희귀 철새가 크게 늘면서 서식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